네, 철강 스프레드 확대 지속 전망, 철강주, 이 경기 민감 섹터들이 계속해서 좋으면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포스코 강판, 대한제강을 대표주로 꼽아오셨습니다. 어떤 전략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철강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철광석 가격도 지난주만 하더라도 한 주 만에 거의 뭐 7% 이상 급등을 했고요.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9년 내에 최고치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각 이제 철강사들이 판가를 또 인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철강 업체들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주가는 뭐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1분기 실적 또 2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러한 좀 턴어라운드 즉 이제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또 주가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등락과 크게 상관없이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대표적인 이제 경기 민감주 가운데 하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꼽아주세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 저 중에서 상대적으로 못 오른 지금이라도 관심 가져야 될 만한 네, 저평가된 종목 없나요? 네, 뭐 지금 뭐 철강 업종이 다 올랐죠. 네.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일주일 동안에 주가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뭐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뭐 대표적인 뭐 철강 대표주라고 한다면 뭐 포스코를 들 수가 있겠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하자라고 한다면 여전히 지금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별로 오른 게 없거든요. 오히려 조금 하락을 했죠. 작년 연말에 워낙 작년 하반기에 상승 랠리가 펼쳐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좀 매력적인 주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배당 매력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 단계 더 레벨업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에 주가가 한 40만 원대 부근이었는데 충분히 그 정도 수준까지도 올해는 한번 기대해봐도 중장기적으로 네.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투자 매력을 철강석 가격의 인상을 주로 보시는 거예요? 철강석 가격이 이제 원자재 가격의 인상을 이제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네. 판가를 못 올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즉 이제 뭐 가격이 올랐는데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는데 제품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되면 실적은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열연 가격 인상 통보를 각 네. 이제 회사들한테 이미 납품 가격 이제 통보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ASP 즉 이제 제품 판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실적 개선 흐름이 지금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그거였어요. 마치 자동차를 내연기관으로 보느냐, 전기차로 보느냐처럼 네. 철강석을 이 철강 가격의 상승, 철강업을 하는 것과 수소 사업으로 보는 것 이렇게 크게 미래 사업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아, 뭐 그런 관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밸류에이션을 더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뭐 그렇게 포스코 관련주들이. 그렇죠. 그렇게 볼 수. 거기까지는 안 가실 수 있겠지만 사실 네. 뭐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스프레드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좀 스프레드가 좋은 상황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최고가 부근까지 올라온 포스코 봤습니다. 탑픽이 포스코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